안녕하세요, 렉스터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에 툴레 가로바를 장착하고 그 위에 오토홈에서 나오는 콜럼버스 모델이에요. 콜럼버스랑 일반 우리 루프탑 텐트 오토홈에서 나오는 거랑 차이가 뭐냐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뒤에만 올라가요. 뒤에만 올라가는데 폈을 때 높이가 1m50이고요 일반 루프탑 텐트는 94cm예요 그래서 높이가 더 높고 한번 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그럴 때 좀 더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루프탑 텐트 피실 때는 뒷부분 여기 보시면은 뒷부분에 레버를 제끼고 그냥 올리시면 돼요. 자,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쭉 올려주시면 자동으로 쭉 올라가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문이 양쪽에 있어요. 이게 양쪽에 문이 이렇게 있고 뒤쪽에 문이 또 하나 있고, 자, 옆에 문은 이쪽을 완전히 지퍼를 열어주시고 이쪽도 완전히 끝까지 열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반을 접고 이렇게 둘둘 말아주세요. 그럼 이 안에 보면 여기 고리가 있는데, 자, 이 벨크로를 이용해서 고리에 통과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개방을 완전히 하실 수 있고요. 양쪽을 완전히 이렇게 오픈하고 하면은 바람이 잘 통해서 굉장히 시원하게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베개가 좀 고급스러운 패브릭으로 된 이런 베개가 두 개가 지금 들어있어요. 참고로 이 모델은 콜럼버스 스몰 사이즈고요. 기본 구성으로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두툼한 매트리스가 기본으로 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엄지손가락 길이만 하죠. 사다리 알루미늄으로 된 사다리에요. 사다리 밑에 부분에 요거 레버를 돌려서 고정을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여기 밑에 보면 핀이 이제 구멍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차에다가 고정해 주시고, 이게 너무 이렇게 누워 있거나 너무 서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차에 영향이 안 가게끔 해서 자, 이렇게 딱 요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바도 여기 있으니까 가로바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올라가서 한번 저도 한번 같이 올라갈게요. 한번 어떠세요? 네, 생각보다 넓네요. 넓죠? 예. 네. 네. 지금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여기 양쪽에 서스펜션 이렇게 지지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이얼이 있어요. 이 다이얼에 여기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윈드스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은 얘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요거를 꽉 조여주시고요. 그거를 꽉 조여주시고, 그럼 이제 얘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접을 때는 다시 펴주셔야겠죠. 완전히 풀진 마시고요. 예, 살짝 풀어주시면은 얘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풀어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 이제 상단에는 그물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고정하시거나 뭐 다양한 용도, 이제 뭐 점퍼 같은 거 그런 거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옆에 이제 간이 조그만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거 놓으시면 딱 뭐 좋으실 만한, 양쪽에 다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고, 그리고 요 상단에 여기 보이는 터치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LED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여기 또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각도 조절하실 수 있고, 요거를 옆으로 밀면은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제 건전지 교환하실 수 있고요. 뭐 양쪽 보시면은
이런 문이 이렇게 완전히 풀로 다 닫아지기도 하고, 이 모기장 이렇게 방충망 없으면은 큰일 나겠죠. 방충망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양쪽도 마찬가지 구성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걸 다 열어서, 이제 위에 보시면 여기 뭐 이 방충망에 대한 이 뭐야 벨크로가 있어서 둘둘 말아서 이렇게 방충망도 하실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이 문 같은 경우에도 이 벨크로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열어버리면 완전히 이쪽 여기 뒤에는 완전 풀 개방이 되죠. 옆에도 완전 마찬가지고, 예, 완전히 시원하게 완전히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텐트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보통 메졸리나 일반 메졸리나나 에어탑 같은 경우에는 이게 94거든요. 앉아 있으면은 한 뭐 살짝 한 좀 높이가 있긴 있어요, 여유가. 근데 옷을 갈아입을 때는 거의 앉아서 이렇게 뭐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충분히 여유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만 열어도 창문이 되니까 뭐 너무 이렇게 다 노출되잖아요. 바닷가 같은 데 가셔가지고 바다보고 계신 것도 그렇게 이렇게 해서 바다 보면은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고정하고, 이렇게. 그냥 개방감이 진짜 좋다. 자, 이쪽 문을 보시면 완전히 너무 완전히 다 개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거 하나 내리면은 여기 창문이 있으니까 뭐 좀 바람 불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햇빛이나 그런 거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쪽 옆에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반만 접어서, 그죠? 여기 이렇게 자꾸 올려서 이렇게 방충망까지 해주시거나 뭐 이렇게 뭐 열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창문식으로 이렇게 다 되겠죠. 예. 텐트를 다시 접을 때 이거를 아까 처음에 우리 열었을 때 이렇게 살짝 열려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닫으면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잘 접히겠죠. 안 그러면 얘가 자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열어 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고무줄을 X자로 뒤에 잡아주고 앞에 부분까지 고무줄을 잡아줘서, 이제 이 텐트를 접을 때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좀 안쪽으로 당겨서 좀 접기가 좀 더 편하겠죠.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걸 쭉 내려주시면요, 어차피 물이 다 이렇게 쭉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이 지퍼 사이로 물이 스며들 수 있는데, 여기 가드가 다 있어서, 예, 뭐 내려 여기 혹시나 안에 흘러내릴 수 있지만 그래도 밑으로 다 떨어지니까. 예. 그리고 안쪽에 또 턱이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뭐 비 너무 많이 맞았으면 한번 좀 이렇게 좀 말려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 고리 있는 부분 있죠, 거는 부분. 여기가 조금 위로 튀어나왔잖아요. 이쪽이 뒤쪽 위를 보게. 이 형태가 이 뒤로 가면은 좀 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저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공간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옆으로 이렇게 딱 당기죠? 예. 이렇게 살살 바람 빠지면서 뒤쪽만 살짝 정리해 주시고, 그죠?
혹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혹시나 조금씩이라도 나와 있다 그러면은 잘 정리해서 넣어 주시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나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접어서 이게 조금 다른 거 정리하셨다가 다시 해서 몇 바퀴 돌려주시고 걸어서 체크해주세요. 너무 강하게는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여기 이거는 자물쇠 있죠. 소형 자물쇠 이 하나 잠가 놓으면은 혹시 꼬맹이들이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방지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뭐 장착이랑 설명 한번 다 드렸는데 뭐 어떠세요, 콜럼버스? 너무 멋있어요. 괜찮죠? 네. 개방감이 되게 좋아서 어디 바닷가나 진짜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림 재밌게 다 잘 그리시고. 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